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오늘 다 받으셨죠? 예, 받으셨고. 저번 시간에 페이지 440페이지 하셔야 될것 같아요. 440 가시면은 부동산 관리 활동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리 파트는 이제 한 문제에서 한두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관리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활동, 그 다음에 유지 활동,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그 보험이 있고,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 주기,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시켜서 관리는 마무리할 텐데요. 제목이 이제 부동산 관리 활동입니다. 부동산 관리 활동. 부동산 관리 활동. 그럼 이제 첫 번째가 임대차 활동인데요. 임대차 활동. 주거용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죠. 사무실하고 공업용. 그 다음에 이제 매장용 부동산이 나오는데, 매장용은 사람을 매장시키는 묘지가 아니라 쇼핑센터나 백화점을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뭐가 나오냐? 임차인의 선정 기준이죠.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거용은 사람끼리 잘 어울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유대관계라는, 유대성이라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업용은 이제 목조 건물에 화학 공장 들어서면 안 되죠. 이건 사람끼리 어울린 게 아니라 그 용도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적합성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나오고, 그 다음 매장용 부동산은 이제 가능 매출액, 가능 매상고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의 계약에 임대차 유용이 있는데, 주거용 부동산은 이제 조임대차예요. 총임대차라는 거는 우리가 왜 투자론에서 총은 전체죠. 그죠? 전체. 조임대차, 총임대차. 그래서 이제 요거는, 순수한 임대료에다가, 비용까지 다 합쳐서 전부 내는 거예요. 만약에 70만 원을 냈다, 30만 원을 냈다, 100만 원을 다 내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지불하면 임대인이 그 지불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간 점검을 해볼게요. 일단 가시게 되면은, 임차인의 선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주거용은 제가 무슨 성이라 그랬어요? 유대성이라고 그랬죠? 유대성이고, 상업용 부동산 쇼핑센터는 가능 매상고라는 단어가 있죠? 수익성이고, 사무실과 공업용은 그냥입니까? 적합성입니까? 적합성.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있죠? 임대차 계약이, 유형이에요. 계약. 그래서 전체를 다 내기 때문에, 주거용은 거기 보시면은 총임대차라는 단어가 있죠. 총임대차는 전체를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총임대료를 지불하고 수령한 임대인이 부동산의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을 다 지불하는 거는 주거용인데, 순임대차라는 거는 순수한 임대료다가 경비를 협상을 해요. 그래서 1차, 2차, 3차가 있는데, 보통은 순임대차는 1차인데 3차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좀안 넣었네요. 그래서 일단 이 수준이 그냥 우리가 1차, 2차, 3차가 계속적으로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서 그냥 1차하고 3차가 가장 일반적이다. 자,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공업용은 이제 순임대차예요. 순임대차라는 것은 순임대차. 얘는 순수한 임대료다가 경비를 협상을 해서 1차, 2차, 3차가 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공업용은 총이다, 순이다. 순. 그러니까 순임대차다. 순임대차는 공업용 부동산이다. 이렇게 밑에 밑줄치시고, 3차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가시고요. 거기 보시면 비율임대차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게 작년에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비율임대차가. 그래서 가능 매상고를 따져서 그 매출액의 비율대로 내는 거거든요. 비율임대차. 그래서 요게 이제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비율임대차는 안에 밑에 44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비율임대차는 순이에요. 얘는 비율이에요. 그럼 비율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래서 1차 임차인의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매장용 부동산에 사용된다고 돼 있죠. 그럼 이제 오른쪽에 예제 문제를 이제 가는데, 비율 임대차는 기본 임대료를 내요. 기본 임대료를 내고 추가적으로 더 내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예를 들어서 비율 임대차의 경우 기본 임대료가 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 내고 추가적으로 이제 더 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지금 그 나이트클럽 같은 게 문화가 사라졌으니까, 뭐 클럽이 많은데 옛날에 나이트클럽 가시면 그냥 해요.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있어요.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그뭐 맥주 세개뭐 이렇게 기본이 있잖아요. 일단은 기본 안 내야 돼? 내야 돼. 내하고 추가적으로 더 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총 매출액에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다가 퍼센트의 비율을 적용하거든요.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월 수입이 지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초과액에다가 몇 퍼센트를 가산한대요. 그럼 이달, 어떤 달의 총 수입이 1,500만 원이죠? 그럼 1,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빼면 얼마가 남아요? 500이 남죠? 그런가요? 그럼 그 500만 원에다가 5%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수강생들은 이 5%에 약해요. 이 5%는 10%의 반이에요. 그죠? 그럼 500만 원의 10%는 얼마예요? 50만 원. 그 50만 원의 반땡은 25만 원이 되죠. 그런가요? 그럼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죠? 12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5만 원이 정답이 돼서 전체가 총임대료가 125만 원을 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작년 문제도 이거랑 비슷해요. 작년 문제도. 그래서 비율임대차가 계산이 이제 15회 때 중개사법에 한번 나오고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나왔으니까, 작년에 기출문제는 이제 가는데, 아마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나오는 수준인데 나와버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요걸로 그냥 끝내버리세요. 나중에 기출문제 하나 푸는 걸로 그냥 끝내버리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부동산 유지활동이라는 게 있나요? 이제 활동편입니다. 부동산의 유지활동이에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일상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방적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응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게 키포인트냐면, 일상적은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통상적이다, 늘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늘, 그래서 정기적으로, 통상적으로 늘 수행해서 정기적으로 매번 그 관리를 해주고요. 예방이라는 거는 미리 방지하는 거죠. 그럼 예방은 사후적이겠어요? 사전적이겠어요? 뒤세 번째 사전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 박스 치세요. 사전적. 그래서 예방은 시설이나 장비 등이 본래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수립된 유지 계획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교환을 하고 수리하는 사전적이 되고, 대응적은 사후적이 됩니다. 사후적. 그 다음에 대응적이라고도 하고 수정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수정적. 자, 대응적은 사전이다, 사후다. 사후, 수정적 유지활동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대응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방적 유지활동보다 유지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응이나요, 예방이나요? 예방적 유지활동이 가장 우리가 중요한,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은 유지활동이 가장 중요한 활동은 무슨 쪽이다? 예방적이다.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그 고깃집에 가시면은 계속 서비스가 딱 조금만 불판이 좀 어떻습니까? 조금 이렇게 갈 때가 됐으면 빨리 와서 갈아주는 건 사후적이야, 사전적이야? 사전적인데, 갈아달라는데 안 갈아주고 나중에 갈아주는 건 사후적이죠. 그러니까 사후에 딱 끌려면 더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가 더 제일 중요하다? 예방적이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보험이라는 거는 손해보험은 밑줄 쳐보세요. 재산상 실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뭐냐면, 자, 우리가 화재나 홍수 같은 걸로 인해서 손해를 볼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나오냐면, 임대료 손실보험에다가 박스를 쳐보세요. 임대료 손실보험. 자, 이건 뭐냐면, 건물이 화재가 났어요. 그럼 피해가 발생하면 건물이 수리 복원하는 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죠? 그걸 임대료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책임보험은, 우리가 방문자, 제3자라는 자체는 이제 임차자나 고객들이 와서 또 손해를 볼수 있었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이 총의 책임보험은 상해보험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건물의 내용연수와 생애주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다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별표를. 특히 이제 건물의 버팀연수라는 내용연수는 오늘 이제 감정평가가 가지만 감정평가도 관련돼요. 건물은 감가가 되죠. 그럼 버틸 수 있는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존재 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수명을 말해서 이 건물의 내용연수가 수명을 달아 우리가 달리합니다. 다. 그래서 물리적인 내용연수냐, 기능적이냐, 경제적이냐, 또 행정적 내용연수냐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내용연수에 따라서 이제 건물이 생애주기에 따라서 어떤 내용연수냐 이렇게 해서 보는데요. 들어볼게요. 물리기능 경제를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건물은 그냥이요 감가가 돼요. 감가되는 요인이 있죠. 요인이 있어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가 돼서 그 내용 연수예요. 버틸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5층짜리 건물입니다. 이렇게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다 감가와 내용 연수가 달라요. 5층, 5층, 5층. 그럼 첫 번째 건물은 금이 갔어요. 자, 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요 건물이 노후화가 돼요. 사람들도 늘죠. 그럼 노후화가 됐다. 그럼 이거 물리적 감가가 됐다 그러고 요 물리적 내용 연수가 다 됐다 그래요. 그래서 물리적 한번 가보세요. 물리적 가시면은 노후화가 빠졌네. 노후화 하나 적어놓으세요. 노후화, 노후화. 적었어요? 물리적 노후화라는 단어 넣어놨나요? 노화. 노화가 되면 무슨 적 감가? 물리죠. 근데 노화가 안 되는데 기능적은 뭐냐면 자, 밑에 보시면 형식의 노후라는 단어가 있죠. 그보다 이제 좀 특이하게 해놓으셨는데 형식의 구식화라고 적어놓으세요. 형식의 구식화. 형식의 구식화라는 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구식화. 그래서 이건 기능적이라는 건데 기능적은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우리가 이제 형식의 구식화는 뭐 재래식복 같은 옛날 방식, 그러니까 촌스러운 거, 그러니까 옛날 거, 그러니까 옛날 거. 그 형식이 옛날 때인 거. 그럼 우리가 노화가 되면 무슨적 내용연수가 다 됐다 그러고. 물리죠. 노화는 안 됐는데 촌스러워. 형식의 구식화는 기능적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가서 아는 지인 여성분이 안 읽었는데 촌스러워. 그럼, 그렇죠. 그럼 너는 물리적 감가 안 되는데 기능적 감가가 심각하구나. 얘 못 알아듣겠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달라요. 노화가 되느냐 아니면 형식의 구식하냐. 그래서 내부적인 감가로 따지는 내용요소인데 외부적은 뭐냐면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은 신축 상가는 금이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물리적 유용성이 높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있기 때문에 기능적도 높은데 자 여기에 주위에 탄광촌이 있었어요. 그 탄광촌이 있으면은 유동인구가 많죠. 그러면 시장성이 좋기 때문에 상가의 건물 가치가 높아졌죠. 근데 탄광촌이 폐광됐어요. 개미 색깔이 한 마리 안 지나가. 그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것도 감가가 됩니까? 근데 이건 치유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 아까는 치유가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손실이 나타난다 해서 경제적인 감가, 경제적 내용연수가 다 됐다 그래요. 그럼 내부적이에요? 이건 외부적이에요. 외부적. 그래서 경제적 내용연수는 경제적 수명까지 버팀 연수니까 인근 지역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부동산이 아니라 지역과 관련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그 부동산이 잘못된 거예요? 이 환경이 잘못된 거예요? 환경이 잘못된 거고 그 부적합이고 그 다음에 경쟁력 저하라든지 관리비용 과다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시장성 감퇴라고 하나 적어놓으세요. 시장성 감퇴. 시장성 감퇴. 그 주변이 시장성이 다 됐다는 거죠. 감퇴다. 이런 거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적어놓으셨습니까? 그래서 지역이 잘못됐다. 환경이 잘못됐다. 시장성이 잘못됐다. 나오면 이건 그냥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이에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딱 보세요. 환경, 시장 이런 게 나오면 무슨 쪽? 경제적. 맞습니까? 경제적이 돈이잖아요. 돈을 보면 그냥요 사람들은 환장을 해요. 딱 보세요. 환장, 환경하고 시장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펜 들어보세요. 물리적은
거기 보시면 마멸파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건물이 마멸파손, 금이 가서 노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능적인 유효한 기간은 건물의 부지의 부적응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저번에 이제 풀었던 건데 기능적인 강가예요. 자, 저번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서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은 자 만약에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배치가 안 맞죠. 기능적인 하자를 발생해서 이 기능적인 내용 요소가 다 됐다 그러고 설계 불량, 설비 용량 부족 이런 것들 이런 게 나오면 무슨적, 기능적, 인근 지역 변화, 환경이 잘못됐다, 시장성이 감퇴다, 경제적, 행정적은 법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법적, 제도적으로 이 세법이 나와 있는 것들. 그래서 이 내용 요소 보는데 물리 기능 경제가 가장 또 유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건물의 생애 주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건물은 이제 생애 주기 있어. 사람처럼 이제 우리가 노화가 되죠. 건물의 생애 주기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해 보세요. 전신 안노폐. 그래서 전신 안노폐 이렇게 외우시는데요. 자, 이게 전개발 단계예요. 전개발 단계. 그 다음에 신축. 그 다음에 안정. 그 다음에 노후. 그 다음에 폐물입니다. 완전 폐물 단계죠. 그래서 이 전개발 단계는 아직 건물이 완성이 안 돼서 땅이에요. 용지 상태고요. 용지 상태고. 신축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자, 요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신축은 금이 갔어요. 금이 아직 안 갔어요. 안 갔기 때문에 물리적인 유용성이 가장 높다고 나왔거든요. 물리적 유용성이. 물리적인 유용성이 가장 높은 건 무슨 단계다? 신축. 안정은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중년이에요. 일을 가장 많이 하죠.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관리 상태가 양호하면 또 연장될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 관리까지 또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자본적 지출 같은 대수선비, 엘리베이터 같은 거 설치를 여기서 해야 돼요. 노후 단계에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추가 투자하면 안 돼요. 여기 물리 기능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는 추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건물 교체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완전 폐물은 이제 경제적까지 맛이 갔어요. 그럼 이제 부시고 그냥 전개발로 가겠죠. 그죠? 이렇게. 자, 펜 들어 보세요. 전개발 단계는 용지 상태라는 게 있나요? 그것만 가지고 신축은 아까 별표 쳤죠. 그 1번이 나왔었어요. 무슨 적 측면에 가장 좋다고요? 물리죠. 안정은 1번. 중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2번 장기간이고요. 3번. 자, 우리가 중년에도 관리 상태가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럼 관리 상태가 따라서 수명이 장단이 결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중년에 가장 돈을 많이 벌죠. 4번. 그래서 이때 경제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별표. 자, 개조나 수원 2단계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본적 지출 같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때는 2단계에 노후 단계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노후는 뭐냐면 1번의 건물의 물리적 기능 상태가 완전히 급격히 악화됩니다. 그러면 3번 별표. 추가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빌딩 자체를 교체할 계획만 검토하죠. 넘겨볼게요. 완전 폐물입니다. 폐물은 이제 경제적까지 맛이 갔어요. 쓸모가 없어져서 다시 전개발 단계로 향해서 모든 일이 전개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마케팅으로 갈게요. 페이지 453페이지로 가시면 453에 가시면은 부동산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마케팅. 그러니까 마케팅은 우리가 이제 이 공급자가 상품을 기획부터 판매되는 전 과정들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마케팅이 이제 원래 경영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개념이 보시면 이제 밑에 한 양가로 1번에 가시면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공급자들이 부동산 수요자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요를 극대화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자, 근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즉서부터는 뭐냐면 마케팅이요. 부동산도 종류가 똑같아요. 달라요. 기업이 있으면 어떤 법인에서도 토지 담당하고 상가 담당이 틀리겠죠. 그럼 이 프린트 저번 주 프린트 올렸는데 종류에 따라 이 전략이 똑같습니까? 종류에 따라 다릅니까? 마케팅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뭐 물적인 게 이제 토지하고 이제 건물 같은 거를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부동산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부동산 증권은 저번 시간에 왜 부채 증권, 지분 증권 기억하시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마케팅을 또할수 있었기 때문에 제품마다 다 다르겠고요. 판매 세일즈보다는 훨씬 또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케팅의 환경은 이제 거시 환경과 미시 환경이 있는데, 이 거시는 자연 환경이나 이제 사경행이라는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요즘은 그냥입니까? 이 아파트의 쾌적성 같은 게 중요합니까? 자연 환경 중요하죠? 근데 경제 기술이나 정치 행정, 사회 문화도 이제 중요하다는 건데, 자, 여기는 다 환경이라는 게 들어가요. 근데 넘기면은 미시 환경이라는 자체는 부동산 활동의 개별 주체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경쟁 업체 공중 정부라는 게 있죠. 그럼 여기 환경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쟁 업체가 한번 나왔거든요. 그럼 내가 레미안 아파트면 GS자의 경쟁 업체가 없어요? 우리도 있어요. 그럼 경쟁 업체가 경쟁하면서 판매하는 상품이죠. 경쟁사도 마케팅 환경에 이제 참여자로 볼수 있다는 거. 그렇게만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예 찍어 드릴게요. 오른쪽 가시면 부동산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있나? 여기도 다 나와. 여기서. 별표 3개. 3개. 여기가 이제 거의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동산 마케팅은 한 10년 전에 여대에서 강의 했거든요. 여자대학교. 10년 전에. 야, 그때만 해도 제가 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하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학교 대학생이세요? 막이 정도로 대학생인 줄 알았거든요. 저를 그냥 교수로 안 보고. 근데 요즘은 맛이 가갖고 가면 교수인지 알아, 그죠? 그래서 제 마케팅에 지금 그때 당시 마케팅 책에 나와 있는 목차가 이거예요.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처음 하시니까 공급자하고 소비자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가요. 마케팅이.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보세요. 옛날에 60, 70년대 닭을 팔게 되면 닭집이 잘 됐어. 닭만 튀기면 그냥 대박이야. 근데 요즘은 그냥이야. 퇴직하면 다 닭집 차려. 다 차려죠. 그럼 닭집이 한두 개야 굉장히 많아. 그럼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경영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경영학도 강의를 하는데, 잘하기 위해서 마케팅 원론도 강의하는데, 경영학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요. 이 칠판조개를 만들기 산업혁명 전에는 이걸 그냥입니까? 손으로 직접 만들었습니까? 물량이 많았어요? 물량이 적었어요? 그럼 공급자 중심으로 가요. 파는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이걸 기계로 찍어요. 그냥입니까?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럼 누굴 꼬셔야 돼?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죠. 그래서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가는 마케팅으로 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이 STP와 포피믹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STP가 STP의 세분화, 목표시장, 차별화가 있고, 포피는 네 가지 P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판매 촉진도 홍보 광고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고객 점유는 이제 AIDA라는 소비자 심리에 따른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 있고, 관계 마케팅은 소비자 공급자 간의 자연기적 지속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밑에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씩 가도록 할게요. 무슨 점유 마케팅? 자, 들어갈게요. 시장 점유는 이제 공급자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은 거의 여기서 나와요. 부동산 마케팅의 세 가지 전략입니다. 여기를 이제 여러분이 완전히 완벽하게 잡으셔야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첫 번째가 시장 점유 마케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라는 것은 공급자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공급자가 시장을 세분화해서 표적 시장을 선정한 다음에 그 틈새 시장을 점유해요. 따로 보세요. 틈새 시장을 점유. 시장 점유. 그러니까 그게 글씨에 틈새 시장을 점유한다는 글씨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지금 455페이지는 피고 있어요? 거기 밑에 정의 있어요? 시장 점유 마케팅이란 찾으셨어? 공급자 동그라미 치시고, 목표 시장을 선점하거나, 따라해보세요. 틈새 시장을 점유. 시장 점유.
시향점을 맞게 때 찍어야 돼요. 근데 항상 저는 연들 딱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이걸 맞출 수 있을까? 그래서. 아, 진짜, 진짜. 나는 이제 연들 처음이니까 이제 공부하는 게 이게 시향점 마케팅이라는 게 그 안에 그냥 있어. 그 안에 글씨가 있어. 무슨 점유라는 게? 진짜야? 그럼 저번 주 프린트 갖고 왔어요? 10번 한번 풀어보세요. 10번이 왜 틀렸을까? 바로 가서 불 풀면 굉장히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10번 있어요? 왜 틀렸을까요? 아까 고객이 아니라 뭐냐고. 아, 답답하네. 자, 답답해. 틈새 시장을 점유. 그 두 번째 틈새 시장 점유라는 게 있잖아요. 아, 틈새 시장 점유. 그럼 무슨 점유? 시장 점유 마케팅이 고객 점유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아, 나 환장 왔네. 환장 왔네, 진짜. 자, 보면은 마음이 아파. 그냥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학문 하러 온 게 아니라 자격 따러 온 거야. 맞춰야 되는데 뭘 뭔지도 몰라 지금. 거기 틈새 시장을 점유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럼 고객 점유야? 시장 점유라는 거지. 미치겠는 거지. 그죠? 눈물이 난다는 거야. 그죠? 이따 풀어봐. 다 못 풀어. 이씨. 그죠? 지금 풀어야 돼. 무슨 점유야? 어떻게 알았어? 나와 있잖아. 알겠죠, 그죠? 좀 아셨어요? 강의하고 풀어보려면 절대 못 풀어. 알겠죠, 그죠? 그러면 10번은 고객 점유야, 시장 점유야? 어떻게 하셨어? 분위기 좋다야, 그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합격해, 합격. 알겠죠, 그죠? 하나 건져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공급자의 전략이고 무슨 뭐 지금 다 얘기했어. 회복 시장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면 시장 점유 찍으라고요. 근데 그 단어가 안 보이시는 거죠. 고객 점유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점유? 시장 점유.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1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3번이 맞나 한번 보세요. 이건 상식이에요. 13번. 이 담당하시는 분이 마케팅은 토지만 있어요? 상가도 있어요? 종류에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어요? 관계 있고 이용에 따라 다르겠죠. 이건 상식이야. 이건 상식. 거기다 적어. 상식이라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 그러면 동영상 들으신 분도 요거 틈새 시장을 점유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거기 있었잖아요. 아까. 그 무슨 점유? 그러니까 틈새 시장 나오면 시장 점유 마케팅을 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누구의 전략이고, 공급자의 전략이고, 그 다음 두 개 이제 클래스 이제 영어가 나와. 울렁울렁해, 이제. SPTP하고 포피가 나와. 포피가 클라스 영어 클났다. 학교는 영어도 나와. 그럼 STP 전략이라는 것은 요건 이제 주거용에 사용되고요. 자, 이 포피 믹스라는 거는 P를 네 가지를 믹스해서 혼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적용되거든요. 자, 그럼 얘가 순서가 나와요. STP라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따로 세그멘테이션. 세분화. 그게 세분화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무슨 하라고? 세분화. 재밌어? 뭐라고?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이니까. 소리 나는 대로 읽은 거야. 세분화. 세분화. 알겠죠? 그죠? 이거 사람을 나눠요. 그죠? 제품을 나눈다, 사람을 나눈다. 사람을 나눠서 저번에 왜 사람은 세분화 시키는 거죠? 사람은 차별화 시켜야 돼, 세분화 시켜야 돼. 차별화 시키면 안 돼. 모의고사가 세 명이 친한데 한 명이 모의고사 안 나와. 야, 너 밥 따로 먹어라 이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나누는 거는 제품을 나누는 거야, 사람을 나누는 거야. 수요자 특성을 나누는 거야. 수요자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남녀로 나눌 수 있고 연령으로 나눌 수 있고 소득별로 나눌 수도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건설회사 다녀봤지만은 아파트를 판매하려고 그래요. 아파트. 그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입니까? 평수를 다 틀리게 해야 됩니까?
되죠. 맞아요. 그래서 막 경기가 좋아서 대형 평수가 잘 나가면 대형 평수 위주로 고소득층 위주로 가는 거고, 경기가 안 좋아. 그럼 소형 평수 위주로 가는 거지. 소득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누굴 타겟으로 할까? 그 고소득층이냐, 중상층이냐, 저소득층이냐.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 사람을 나누면 무수나? 세분하고. 타겟은 찍는 거예요. 타겟. 표적 시장을 선점합니다. 표적 시장의 선점이라고도 하고, 선정이라고도 하거든요. 목표 시장을 선정해요. 여기는 뭐냐면 세분화된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그럼 세분화된 게 들어갔으니까 그 전에 그냥입니까? 세분화가 있었습니까? 있죠. 그래서 가장 자신한테 맞는 그 고객을 찾아내는 거예요. 중상층을. 여러분들 유원지 가시면 이렇게 인형 맞추기 같은 거 하시죠? 그럼 딱 맞추면은 얘가 탁 그냥이야 노래가 나오면서 이렇게 쭉 나와.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찍는 거야. 그 다음에 이 포지셔닝은 영어가 얘랑 틀려. 다 보세요. 포지셔닝. 포지셔닝. 포야, 포. 포지셔닝. 얘는 차별화를 얘기하고,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은 위치예요. 위치. 자, 아까 차별화는 제품을 나누죠. 세분화는 사람을 나누고, 차별화는 뭐냐면 이 부동산을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레미안 아파트야. 그럼 GS 자이보다 그냥이야 차별화시켜야 돼. 정말? 그럼 사람은 차별화시켜야 돼. 사람은 세분화시켜야 돼. 공급을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그 공급 제품을 내가 이제 하려면 내 경쟁업체가 있잖아요. 공급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서, 부동산, 경쟁업자의 부동산 특성에 따라서 나누는 것은 무슨 나다? 차별화, 포지셔닝이 되는 거죠. 여기서 표적시장이라는 길로 들어가거든요. 분위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이따 다음 다 까먹으니까 지금 STP 전략 있어요? 그러면은 자, 시장 세분화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야매로 요새 선거 때가 다가왔죠. 4월 달에. 코로나 때문에 할지 모르겠다. 요 마시가 있는데 따보세요. 마시장. 마시장이라는 사람이 선거에 나왔어요. 그죠? 선거 나왔는데 결론을 해서 상대편한테 표를 줬는데 세 표차로 줬어요. 세 표차. 몇 표차? 그럼 따라봐요. 세 표차.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몇 표차로 줬다고? 세 표차. 세 표차. 나도 초라해. 씨. 웃지 말고. 몇 표차? 세가 뭐야? 보고 얘기해. 보고. 세분화. 표가. 표시장. 차가. 이게 세 가지가 나오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세분화는 그냥이야 사람을 나눠. 그래서 니은번에 보시면 시장 세분화 마케팅 활동에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무이한. 자, 제품을 나누는 거예요. 구매자 집단을 나누는 거예요. 수요자 집단을 나누는 거죠. 인구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시장으로 나누는 겁니다. 따라서 세 표차. 표가 뭐야? 표적시장, 목표시장을 선정하죠. 타겟팅이에요. 근데 여기 뭐냐면 기업번에도 별표쳐 보시면 표적시장의 선정 전략이란 세분화된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안에 세분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전에 세분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세분화된 시장에서 경쟁사가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찾아내는 게 표적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아까 세표 차죠. 차별화가 나옵니다. 근데 제품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제품이 빼고 차별화만 나올 가능성이 커요. 다음에 포지셔닝. 자, 그럼 요거는 기업번. 자, 차별화된 전략이란 동일한 표적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전에 표적시장이 있었던 얘기예요. 그 안에서 다양한 이건 그냥입니까? 이건 제품을 차별화시킵니까? 아까 공급의 부동산이잖아요. 경쟁사들 사이에 자신의 제품을 어디에다가 위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위치가 포지셔닝을 번역한 게 위치예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내셔야 됩니다. 찾아낼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세 표차라는 거 암기하시고, 밑에 가시면 포피믹스라는 단어가 있나? 1번 제품이라는 단어가 있죠. 제품. 찾으셨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갑니다. 이네 가지가 따라보세요. 재판 가유. 다시 갈게. 따라 재판 가유. 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마시장이 몇 표차로 졌죠?
그래서 재판을 걸었어요. 그죠? 재판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야. 뒤를 좀 올려요. 따라서 재판가요? 따라해요. 따라서 재판가요? 다시 한번 재판가요? 제가 따라서 제품 판매 촉진 가격 유통 경로 이 네 가지가 나와야 돼요. 자, 뭐 간다고? 재밌어. 다시 한번 위로 올려야 돼. 이유 이렇게 재판가 이유 이렇게 재밌어요? 자, 이렇게. 자, 아까 이 포지셔닝이었죠. 근데 이건 따로 이제 프로덕 프로모션 플라이스 플레이스 따로 이제 R L 아까는 틀려요. 아까는 포지셔닝이었잖아요. 그럼 얘랑 얘랑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포였잖아. 포. 근데 얘가 O가 나오는 거야? R하고 L이 나오는 거야? 포하고 이제 틀리다는 거죠. 제 포하고 얘 밑에 있는 애들을 바꿔낼 가능성이 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밑에는 그냥이야 R, L, O가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포지셔닝하고 밑에 있는 P와 바꿔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어? 뭐 간다고? 아까 세표차를 줘서 재판 가유. 지금 일본에 제품이 있어요? 456페이지 하고 있어요. 밑에 제품 있죠. 제품 프로덕이에요. 자, 이건 니은번의 예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소비자의 선호하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고려해서 구조, 디자인, 품질 등을 반영해서 제품을 이제 공급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밑에 니은번의 예제들이 있죠. 지금 예제 쭉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자, 이걸 맞히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게 중요하냐면 아니 456페이지 지금 제품 전략에 니은번 하고 있어. 예 있잖아. 예. 단지 내 자연적 친화적인 실개천 설치 있지. 설치 동그라미죠. 설치. 내가 시킨 대로 설치. 거주자 라이프 스타일에 반영한 평면 설계 있죠. 설계 동그라미 있어요. 설계. 보안 설비 있어요. 설비. 설비 있고 요즘은 지상 주차장을 지하화시키죠. 주차장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설계, 설비, 설치, 주차장. 요런 거 나오면은 요건 그냥이에요. 제품이에요. 제품 찍으셔야 됩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얘기 좀 해봐요. 맞아요? 근데 얘랑 오른쪽에 판촉이라는 프로모션이 있죠. 얘랑 바꿔 나옵니다. 그러니까 판촉은 뭐냐면 프로모션은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 주택 청약자한테 경품을 막 제공하죠. 뭐 냉장고 한 추천받는다 그러잖아. 판촉 있어? 그 니 한번 가봐. 거기 보시면 주택 청약자를 위해서 추첨이라는 단어 있나? 그래서 판매 촉진은 경품 추첨 같은 거, 경품을 추첨한다. 이런 거 나오면 이건 제품이야, 판매 촉진이야. 판매 촉진을 지키셔야 돼요. 이 제품하고 판매 촉진을 가장 많이 바꿔서 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광고나 홍보 같은 거가 판매 촉진에 들어가는데 우리 부동산은 움직여, 안 움직여?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팔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라는 거는 직접 이 광고주가 돈을 내서 광고를 내는 거고 홍보라는 건 뭐냐면 기사화시켜서 이렇게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10년 전에 마케팅을 여대에서 강의했다 그랬죠? 그 대학교 교과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생로병사라는 프로그램 보셨죠? 거기 와인이 건강에 좋다는 거야. 그 와인 판매가 막 되는 거지. 그럼 그건 어떤 회사를 광고주를 제시했어요? 그냥 이건 기사를 자극했어요. 자극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럼 광고와 홍보도 이 커뮤니케이션이니까 판매 촉진에 들어가요. 어디 들어간다? 판매 촉진. 그래서 지금 판촉 전략의 기억번에 두 번째 광고 홍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럼 광고 홍보도 판매 촉진에 안 들어간다? 판촉에 들어간다? 들어가요. 그런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자 넘기셔서 463페이지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463페이지 가시면 2번 문제 하나 있나요? 요게 기출이에요. 기출이라고 적으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품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있죠. 찾았습니까?
제품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거. 463페이지 하고 있어요. 거기 2번 하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럼 몇 번이 정답일까요? 자, 따라봐. 설치, 설계, 설비, 주차장. 이건 제품이에요. 근데 광고와 홍보는 아까 판매 촉진에 들어가거든요. 특강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제품하고 판촉을 바꿔낸단 말이에요. 아시겠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학문화 나왔어? 자격증 따라왔어? 학문화 하려면 내 사이버대 들어와. 구체 사이버대야. 내가 학문을 가리킬게.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40문제 맞춰야 돼. 맞춰주려고 하는 거잖아. 요. 맞아요? 그러면 할까? 따라서 설계, 설피, 설치, 설비, 주차장, 제품이거든요. 그죠? 근데 시험 문제가 경품을 추첨해도 판매 촉진에 들어가요. 주택 청약자에. 근데 광고 홍보도 판촉에 들어가는 거죠. 몇 번? 5번이 정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언더스탠드? 잘해야 돼. 그래서 제품하고 판촉을 바꿔낸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시험은 일단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전략을 세워야 돼. 얘네들이 어떻게 낼 거라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하고 뭘 바꿔낸다? 제품하고 판매 촉진을 바꿔낸다는 거를 꼭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 근데 어디에다 흥분하다 왔지? 457페이지 하다 왔지? 그 다음에 이제 갈게. 가격이라는 전략 있잖아요. 가격. 457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뭐 고가로 팔면은 싸게 파는 거예요. 고가는 비싸게 파는 거야. 저가는 싸게 파는 거죠. 그거 읽어보시고. 니근의 가격 차별화 정책이라는 게 있나요? 거기다가 신축 가격이라고 적으세요. 신축. 가격을 차별화하다는 건 안 나오고 신축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세종시에서도 분양을 하게 되면 층수마다 가격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뷰마다 다르죠? 그걸 이제 가격 차별화 정책을 신축 가격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치, 방위, 층, 지역에 따라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럼 이건 차별화 정책이 신축 가격 정책을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유통경로라는 단어가 있나요? 유통경로는 뭐냐면 공급자가 원하는 수준의 분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판매를 할 때 내가 직접 판매할 수 있지만 간접으로 경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팔아요? 대행사한테 맡길 수 있어요. 중개업소 활용할 수도 있죠. 그럼 여기는 따라서 업자가 나온다. 유통경로에는 업자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중개업자 나오든가, 중개업자 나오든가, 아니면은 분양 대행사 나왔어. 이런, 업자 불렀어. 그럼 이건 그냥이야. 유통경로야. 유통경로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가율을 맞추셔야 돼요. 그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시장이 몇 번 차로 줬어? 충청도 사람이지? 어떻게 해야 돼? 재판 가유. 그럼 제품은 설계, 설비, 설치, 주차장. 경품 추천은 뭐야? 판매 촉진. 분양가 가격은 가격. 업자 불리는 건 유통경로야. 할 수 있어요? 대답은 잘해. 치겠어, 맨날. 466페이지 가봐. 이거 못 풀면 안 쉬어. 466으로 가시면 재판 가유가 나왔었어요. 맨 마지막 문제, 9번 문제가 기출이거든요. 기출을 가도 돼요. 따라가세요. 재판 가요. 찾아, 재판 가요. 안 보이면 큰일 난다, 이거. 보여요? 아니, 재판 가요만 암기하지 말고. 어머, 기억. 따라서 설치. 이거 뭐야? 제품이지, 제품. 중개업소, 업자 불렀어. 잘한다. 답이 없을 텐데 잘하네. 따라서 분양 가격. 그럼 가격이잖아, 가격. 알겠죠, 그죠? 청약자한테 경품 추천했어. 판매 추천이죠. 몇 번? 4번 정답이죠. 잡을 수 있겠어? 이렇게 잡으세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합격해야 돼. 4번. 잡았어요? 잡고 넘길게요. 자.
자, 넘기시면 이제 고객 점유 갑니다. 457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제 따라보세요. 고객 점유 마케팅. 이제 공급자에서 소비자를 꼬시자는 거죠. 고객은 이제 소비자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나와요. 소비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이 두 번째 소비자 중심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네. 그 다음에 AIDA를 현관 배치하세요. AIDA 이게 아이다예요. 답이 아이다. 아이다. 자, 그래서 AIDA입니다. 그래서 구매 의사 결정이거든요.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인데 넘겨보세요. 그 해설이 나옵니다. AIDA가 넘겨보세요. 나옵니까? A가 atten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주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델하우스나 신문 광고라는 게 주목을 끄는 거예요. 자, interest는 흥미를 일으킵니다. 그럼 분양 대행사나 이런 사람들이 궁금증을 제시해 주죠. 해소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욕망이라는 게 있나요? 욕망에다가 selling point라고 적으세요. 욕망, desire에다가 selling point, 욕구에다가. 우리 시험 문제 selling point라고 나왔었거든요. 포인트. 그래서 셀링 포인트라는 건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가지 선수 구매자한테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액션은 이제 클로징으로 계약을 해요. 구매 의사 결정, 아이다나 소비자 나왔다, 그 무슨 점유 마케팅 찍어? 고객 점유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성 의류점이 있어요. 그럼 디스플레이를 안 해놔야 돼요? 잘 해놔야 돼요. 그럼 갑순이가 가다가, 어머, 이쁘다! 그냥 해요. 어텐션 해요. 어텐션. 그럼 여기 점원이 그냥 있어요? 튀어나와야 돼요. 흥미를 키죠. 언니, 너무 추우니까 입어만 봐. 그러면 그냥이야? 입혀야 돼. 입히고 가만히 있어. 이걸 날려. 셀링 포인트 날리는 거지. 언니, 미스 코리아 같아. 그럼 이 언니 가만히 있어. 액션. 카드를 꺼내. 카드를 꺼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소비자 나왔다, 요 아이다 나왔다, 구매 의사 결정 나오면 무슨 점유? 고객 점유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외우기 힘들, 많아요. 힘드시죠? 그래서 따보세요. 아이고! 따보세요. 아이고! 아이다 나오면 고깃점을 찍으셔야 돼요. 자, 따보세요. 아이고! AIDA 나오면 무조건 고깃점입니다. 찍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계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는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는 거예요. 관계 마케팅. 관계 유지.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항상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재테크를 많이 해서 어디가 가격 오를 것 같다 그러면 그 중개업소 막 전화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제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 물건이 만약에 내가 못 샀으면 다음에 옵니다. 그럼 내가 사게끔 되거든요. 그럼 그냥 관계를 유지해 나가거든요. 그죠? 한번 웃긴 게 저 수원에다가 한번 전화를 딱 걸었어요. 근데 딱 전화 딱 걸자마자 교수님 그러는 거야. 근데 제자가 그랬더니 어떻게 또 전화번호 전 입력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관계를 유지해 나가. 계속 거쳐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계 유지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일회성으로 팔아 지켜야 돼요.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장기적 지속적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부동산 학문이 아니라 경영학에서 나왔어요. 따라서 블렌드. 그러니까 우리가 코카콜라를 어렸을 때만 사 먹습니까? 지금도 사 먹습니까? 각인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가 계속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레미안, 자이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 머릿속에 브랜드를 놓으면 세종시에서 레미안 아파트 너무 좋아. 그럼 대전 가도 레미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무슨 마케팅이다? 관계. 그럼 관계 마케팅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밑줄, 일회성이에요, 장기적, 지속적이에요. 그 다음 따라서 관계를 유지. 얘는 관계 유지한다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 브랜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관계 마케팅을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아까 제가 풀었던 게 10번이었죠. 프린트 저번 주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남은 게 거기 밑에 보시면은 19번 있었죠. 19번. 19번이 왜 틀었는지 적혀 보세요. 아까 재판가유에 왜 틀었을까요? 19번. 아니, 대행사 맡겼어. 그럼 가격이야, 유통 경로야?
유통용론지 가게 아니잖아. 19번 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아니, 저번 주 프린트 19번. 분양대행사 맡긴 건 가격이 아니잖아. 그건 플레이스라는 유통용도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광고는 제가 좀 쉬었다 가는데, 광고는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고, 저를 보세요. 자. 아까 얘는 그냥이야. 틈새 시장이 점유가 나와. 그럼 시장전 마케팅 찍어야지. 공급자 전략이고. 아시겠죠? 그죠? 마시장이 몇 퍼처를 줬어? 야매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야매만 하면 안 돼. 세 표차가 세가 뭐야? 표가 표적시장 차별화라는 거죠. 아주 여기 포지션하고 요 P가 달라요. 그죠? 얘는 포지셔닝인데 얘는 답이 R, L, P 다음에 R하고 L이 들어가요. 오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충청도 사람이어서 답이 재판가요? 제품이죠, 제품. 제품은 답이 설계, 설비, 설치, 주차장. 제품 찍으셔야 돼요. 그죠? 경품 추첨은 판매 촉진 찍고, 아까 광고 공부도 판매 촉진 찍고, 가격은 아까 신축 가격은 층마다 다른 거고, 그 다음 업자 불러, 유통용로, 중개사 부르고, 분양대행사 불러. 맞출 수 있겠어, 이거?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소비자 나오고, 구매 의사 결정, 답이 아이고. 그럼 아이다 나오면 고위점도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관계 마케팅은 그냥 관계를 유지해 나가. 생산자, 소비자하고 브랜드 나오면 관계 마케팅 찍으셔야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세요. 이해하셨어요? 광고는 조금 제가 쉬었다가 광고 들어갈게요. 좀만 쉬었다가 갑니다.